What did you get? Lead. Oh my gosh. Thank you. You can't ship liquid one. What is that? 5-star. Yay. Look, look. Bye. See you. You're welcome. No, it's fine. Okay, bye. Supreme 왔는데 줄 아? Oh man. 네, 반갑습니다. 지금 LA 페어팩스에 있는 Supreme 매장 앞에 왔는데 드랍 있는 날 아닌데도 줄이 되게 기네요. 줄을 보시면 저 앞에까지 이렇게 많이 서 있습니다. Supreme 줄 서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 사이에 이제 커피 하나 사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어제 한 시간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와, 미쳤어. 거기도 왔습니다. Axel, bro. 스프림 인스토어 갔다 나왔는데 1시간 반 줄 서서 들어갔는데 살 게 1도 없어서 이거 보시는 스몰 박스로 티 한 장 사서 나왔고 골프왕도 한번 가보려고요. 골프왕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줄을 또 서야 돼요. 그래도 슈프림 줄보다는 별로 안 긴데 내가 봤을 때 한 30분은 서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더 덥네요. 어젠 춥더니. 골프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 차이 났어.
이건 1200에서 1500.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못 구했는데 얼마일까요? 250에서 1375라고 써있는데 피전 블랙 피전. 이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구했었던 거. 브랜베커 이거 얼마지? 괜찮으면 하나 사고 싶은데 아씨 너무 비싸. 310불에 이거 있었어? 진짜 예쁜데 소장님. 자, 나 실물 처음 봤어. 부스트 폼이 아니라 좀 특이한 폼이 들어가 있는데 250에서 2000불이면 아 너무 비싸다. 스프링 밴스 750에서 2000불이면 될 수 있다. 하이 샤키로닐 왕발 사이즈 650불 13 사이즈. 이거 너무 주옥같은 신발들이 많아서 뭐가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그래. 하이네켄 1500불 중고인데 미쳤어. 11 사이즈. 이런 진짜 구찌 같은 건 얼마일까?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낡아 있잖아. 어 진짜 덩카? 이거 덩클로인데 이거 315. 만지기 싫게 생겼어. 중고 워더스푼 맥스 9.5 880. 상태는 내가 봤을 때 A야. A에서 거의 뭐 AG 정도면 거의 착용감 10회. 이게 많이 다르고 이거는 오레오 7.5 거의 새거야. 완전 새건데 1100불. 8.5 사이즈인데 가격이 없네. 이거 몇 사이즈지? 9.5. 너무 크다. 7 사이즈 플라토스 650. 이건 DS 새 거다. 오빠 덩크 이거는 작은 사이즈다. 되게 작네. DS 아 DS 아니야. 이것도 중고인데 내가 봤을 때는 장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이즈가 8 사이즈 280. 좀 1000불. 스카포스 로우. 아 스카 조던 로우. 1000불. 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아, LA 놀러와가지고 거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늘 와이프만 따라다니다가 하루는 그래도 저를 위한 시간을 줘가지고 페르펙스랑 그 멜로즈 쪽에 있는 좀 스트리트 브랜드들 몇 군데랑 그 다음에 플라이클럽 이런 신발을 좀 보러 다녔는데 신발은 리셀 스토어가 워낙 비싸가지고 좀 거기서 한번 호구 맞는 기분이어서 도저히 신발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림하고 몇 가지 스트리트 브랜드를 가봤는데 역시나 뭐 스프림도 어제 막 그 눕시가 나오고 다음 날인데 거의 물건이 살만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줄을 1시간 반 가까이 섰는데 아무것도 안 사면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기 보시는 요 파란색 스몰 박스로그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 58불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4개 우리가 레드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썸머티나 이런 거보단 조금 더 비싸요. 10불 정도 비싼 티여가지고 그래도 컬이 그 티들보단 조금 나쁜 그런 티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반가운 거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더 이상 요 폴리백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래도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아직도 요 폴리백을 주더라고요. 요거
그다음에 줄 서 있는데 재밌었던 게 그 캡터스 잭, 우리 트래비스 스콧의 캡터스 잭 레코드에서 그냥 갑자기 트럭 몰고 와가지고 이런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랜덤하게 이런 캡터스 잭이 붙어 있는 이런 뭐 이 세정제, 그다음에 키친 타월, 그다음에 뭐 락스, 그다음에 그 뭐 프레이크 이런 걸 줬는데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가 슈프림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맡아달라 그러고 막 뒤에 가서 선물 받아오고 뭐 받았냐 그러고 막 바꾸자 그러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캡터스 잭이라고 붙어 있는 유리 세정제를 하나 얻었습니다. 공짜로.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였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데는 골프왕을 갔습니다. 우리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골프왕 매장을 갔는데 여기도 줄을 조금 서 있더라고요. 휴일이고 요즘에 좀 그 관광 성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줄을 서 있었고, 골프왕 같은 경우에도 이 기본 뭐 후디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있었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퍼피 자켓이나 이런 거 좀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그렇게 또 예쁜 다양한 옷보다는 그냥 기본템들 위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한 거는 요 후디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98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요 미디움 사이즈의 후디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자수로 보시면은 골프가 이렇게 멀티컬러로 이렇게 자수로 골프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시그니처 거의 모델이죠. 요거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하나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데는 우리 니키 다이아몬드 예, 그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컴퍼니 여기를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덩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티파니 덩크로 유명한 요 매장에 들어갔었고요.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코에 요 옷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편집샷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매장들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옷을 보니까 좀 예쁜 옷이 있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는데 요런 난방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보더들이 입을만한 그런 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냥 청바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런 멀티컬러인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요런 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구매했고,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단추 끼는 쪽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컴퍼니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재질은 살짝 요거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부직포 느낌 나는 모재질 있죠? 그런 모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좀 재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구매를 해서, 요게 98불인가? 요게 얼마였더라? 92불이네요. 92불이었고요. 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니까 점원이 100불 넘으면은 그 랜덤 박스로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스티커가 2불인데 티파니 덩크의 상징인 요 티파니 덩크 색깔 요 스티커랑 요런 스티커들을 해가지고 2불 더 해가지고 뭐 키스도 있어요. 키스 다이아몬드 스티커도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토탈 100불 조금 넘게 해가지고 요 랜덤 박스까지 같이 받았는데, 그냥 요거는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히려 이게 본 제품보다 뭔가 이 랜덤 박스 선물로 주는 요게 더 제대로 있는데, 티는 요런 건데 그냥 민트색 티고 장미랑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요런 티를 그냥 100불 넘게 사니까 공짜로 하나 줬다. 이렇게 오늘 제가 옷을 구매를 했는데, 사실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미 많이 팔리거나 하고 나서 뭔가 남은 느낌들, 그래서 굉장히 예쁜 제품들보다는, 그리고 이미 갔을 때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 있었고 아마 예쁜 제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아마 쓸어가고 나서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러가지 좋아하는 트위 브랜드들 들어가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데 좀 의미가 있었던,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거를 찢어져가지고 하자 그래서, 와이프는 뭐 와이프대로 어디 가고 싶은데 가고, LA 왔으니까 스파나 한번 가보려고. 네. 아, 사우나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백플렉스를 좀 하려고 지금 스파를 가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크리스탈 스파. 저 지금 황토방에 와 있습니다. 야, LA 와서 찜질방 왔어요. 여기 동생이 케이타운 살아가지고 추천해줘서 혼자 왔거든요. 와이프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따로 찢어져가지고 왔는데, 아, 그냥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 그냥 옛날 찜질방 느낌. 근데 동생 말로는 여기가 그나마 그래도 LA에서 제일 깨끗하대요. 아, 근데 세신을 했는데 세신사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한국분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막 하다가 때를 미시다가 처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다른 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 딱 보니까 다른 주에서 오신 분 같더라고요. 때가 많이 나와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오고 싶었는데 동네에는 이런 찜질방이 없고 K타운이 와야 이런 데가 좋은 데가 한국같이 있으니까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세신을 진짜 3년 만에 한 거거든요.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자주 갔는데 아 3년 만에 오니까 아, 너무 개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길 잘했어 역시. 네 3년 만에 대중목욕탕 갔다가 나오니까 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다 가봤는데 가격이 보니까 찜질방이 입장료가 3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좀 넘죠. 그 다음에 세신료, 때밀이 비용 세신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25불 추가로 그래서 25,000원? 거진 3만 원? 비싸네요. 근데 또 LA 아니면은 이런 데가 없으니까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동네 대중목욕탕인데 웃긴 게 아니 미국인 아저씨가 애기 미국인 애기 때밀어 주고 있고 막 찜질방 소금방에 앉아있는데 미국인 누나들이 들어오더니 막 누우면서 막 아 이러면서 소리 내고 막 아니,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재밌었고 아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진짜. 그냥 요번 여행의 최고의 아, 시간은 찜질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아가? 응, 똑같아. 몰라, 내가 하도 이거 오랜만 이런 거 오랜만 먹으니까 한국 음식이야. 근데 맛있어. 똑같은 거 같아. 좀 기억, 고추 맛 기억도 안 나 이제. 졸든 6 데님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200불 데님 퀄도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조금 구제 느낌도 있고 오 여기 진짜 리바이스 탱 느낌. Air Jordan 1 high fly ease why that is ease this like this ooh ease 지퍼 짱이다 그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만들었지? 옆모습 예뻐 진짜 미친다. 하도 높은 데서 많이 올라오니까 감흥이 불어. 높은 데에 대한 감흥이 불어.